여기는 스위스의 툰이라는 도시고 클리어 스마일의 회사인 지모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가장 큰 세미나가 여기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 세계의 어떤 키 닥터들로부터 강의 요청이 와서 클리어 스마일에 대해서 지금껏 발전해온 과정, 수술하면서 점점 좋아진 이런 개선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고 Henry Kim from South Korea. The site, Encyclotogen, Encyclotogen is very various. Anything that may interfere with laser, after laser. Like topical anesthetic eye drops and betadine soaking center to periphery. And increase the size of cap maybe half of it to improve result. 되게 질문도 많이 하고 궁금해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고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많이 답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클리어 스마일을 도입해서 수술을 많이 하고 또 결과가 좋은 그런 병원들과 닥터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 닥터도 처음이었죠. 스위스 대사관과 지머의 본사에서 기술을 만든 닥터 올가나 핵심 멤버들이 직접 오셔서 저희 병원에 수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그런 자리였고요. 저는 이제 환자한테 직접 수술을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의사로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끝나면서도 또 제안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레이저를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백큐움을 걸거든요. 클리어 스마일의 가장 큰 장점이 백큐움 로스가 없고 안전한 수술이기 때문에 백큐움을 조금 더 낮추어서 해도 가능하다. 수술 직후에 생길 수 있는 충혈이나 이런 부분을 더 줄임으로 인해서 시력뿐만 아니라 외모적으로도 더욱더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돼야 되고 저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건의 했고요. 끝나고 나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쪽으로 본인들이 앞으로 노력할 거고 좀 더 환자들한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그 환자분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병원을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